다른 말 했던 거야. 그럼 지금부터 제 8회 가수 공장리 팬카페 장미란 정기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님이 입장할 때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주님 입장! 회원님들에게 직접 그 저 장미꽃을 한송이씩 이렇게 가시면서 드릴 때 하여튼 닉네임을 아마 그때 아마 다 자기가 하여튼 닉네임을 보여줘도 되고 그럼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예, 일단은 공주님이 장미꽃을 준비했기 때문에 한송이씩 이렇게 쭉 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주님 좀 도와주시죠.
다음은 그 이번진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잔디랑 운영자 평화통일입니다.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밀 마당으로 많이 참석해 주신 전문 잔디랑 배우님들과 특히 오늘 처음으로 참석해 주신 배우님들께 운영진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사로 참석하진 못했지만 후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배우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쉼터인 잔디랑 카페의 제1회 정모를 2011년 11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번째 정모를 갖게 되면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서로에게 축하의 박수를 쳤으면 합니다. 이제는 전국 어느 공연장에를 가나 노란색 하면 가수군단입니다. 즉 공주님의 색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우리 잔디랑님들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열정적이고 품위 높은 어문화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성숙되고 단합된 음원으로 우리들의 공주님이 대한민국 성인가요계의 최고의 가수로 발돋움하는 해로 만들어가는데 우리 같이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잔디랑 파이팅을 삼창을 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다짐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잔디랑 하면 여러분들은 파이팅!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잔디라! 파이팅! 잔디라! 파이팅! 잔디라! 파이팅!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만남이 우리 삶의 한 자락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멋진 만남이 되시길 바라면서 준비 및 진행상에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다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끝날 때까지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이사님, 우리 카페지기 이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지키고 있는 카페지기 예술가의 사람입니다. 어려운 말 그렇게 서울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쉽다면 쉬운 자리고 또 어렵게도 이렇게 또 나온 자리고 하시니까 이왕 이렇게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고 쉬시러 오신 김에 그냥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오셔서 쉬시다 가시고 또 오프라인 나오셔서 같이 응원도 하시고 힐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말하는데 이렇게 막 웃고 막 떠들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오셨으니까 편안한 시간 되시고 조심히 느끼고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공주님 모셔서 축하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드려야 되겠죠? 잔디 큰 잔디 우유 빛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운 겨울날 이곳까지 함께 해주실 거라고 것도 생각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잡힌 정모에 너무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팬분들이 응원장에 나오셔서 응원을 보여주실 때마다 뭐 늘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지만 천재는 아무리 똑똑한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따라갈 수가 없대요. 아 정말 얼만큼의 똑똑한지 몰라도 노력하는 자에게는 이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노력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즐기는 자를 따라갈 수는 없대요. 그 사람을 이길 수는 없대요. 근데 우리 팬분들을 보면 노력을 넘쳐서 너무 그 순간순간을 즐기시고 공연장에 오셔서 금잔디를 응원하심에 있어 본인들이 힐링하시고 즐거워하시니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따를 자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제가 노래할 때 앞에서 너무나 힘찬 모습으로 한결같이 오가시는 길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항상 함께 해주셔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지난 한 해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새해도 밝았고 새해에는 조금 더 또 금잔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애를 쓸 테니까 지금 맥키로 지난해 맥키로 아무 무탈하게 늘 즐기시는 우리 잔디랑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한 많이 많이 즐기시고요. 오늘은 금잔디 뒤에 스케줄 없으니까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요! 사장님하고 대표님도 다음은 그 축하 케이크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고
성정이 형 옆에 나를 같이 하는 거야? 누나 빨리 어? 성정이 그 성정이 내 아들 우리 카페는 금잔디 공중팬 노래를 좋아해서 우리가 카페에 가려고 하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운영진님들과 여러분들과 합해서 끝까지 함께 가자는 의미로 저는 금대사를 대신해서 함께 가자고 한번 크게 외치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함께 가자! 이것으로서 1부 행사를 마치고 축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 마이크를 제3부 사회자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해 주실 사회자 이정용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정용입니다. 또 예의가 있으니까 국민들께 먼저 인사 사례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자리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 순서를 말씀드리고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받는 사람 참 좋아요. 네. 순서는요, 축하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오늘 경매가 있습니다. 경매 아시죠? 카페 공지가 나갔는데 경매가 보니까 예쁜 액자가 세 개가 있고 또 우리 공주님 한복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경매 진행할 텐데 너 한번 가보 경매 한번 해보고 축하하는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매는 액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자. 근데 이게 금액으로는 뭐 환산할 수 없고 따질 수가 없는데 오늘 저희가 하나만 먼저 해볼게요. 요거를 1,000원부터 시작해요. 1,000원부터 시작해서 1,000원까지 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응찰하시면 되고 그 상한은 뭐 저희가 대략 정해놓은 금액이 있는다면 가복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예쁜 액자 참여하시면 되는데 그 현장에 손 들고 응찰하셨다가 제가 다섯, 넷, 셋, 둘, 하나 없으시면 그대로 카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이제 끊어서 10,000원이면은 11,000원부터 12,000원 이게 1,000원 단위로 끊어서 갑자기 누가 10,000원 했는데 10만 원 그런 김새니까 그러지 마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액자 10,000원부터 경기 시작합니다. 1,000원 단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10,000원 얼마요? 10,000원 나왔습니다. 10,000원 네. 11,000원 12,000원 15,000원 16,000원 18,000원 20,000원 저희 형 재미 붙였는데 20,000원 25,000원 25,000원 28,000원 28,000원 2만 얼마요? 3만 원 근데 돈을 넣는 거야 지금 보면? 네. 오늘 카드 절대 안 되고 무조건 현찰 박치기 3만 원 계좌 이체 됩니까? 계좌 이체 오늘 경매 낙찰된 금액은 저희가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저희가 네. 기부 출연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를 위해서 할 거니까 3만 원 나올 거예요 3만 원 3만 원 3만 5천 원 3만 5천 원 4만 원 얼마요? 4만 원 4만 원 근데 형 뭐 하는지 알고 있어 지금? 네. 쳐다보세요. 그 액자 좀 보라고 이거. 이쁘게 나오셨잖아 이거. 4만 원 나왔어. 안 계시면 카운트 갑니다. 4만 원. 얼마 생긴? 5만 원. 저 형이 노루 부르지만 하는구나. 형님 살살합시다. 이거는 투기나 이런 게 아니야. 이거는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가 아니라 말이 나와서 가상화폐 얼마요? 5만 5천 원. 5만 5천 원. 6만 원. 뭐라고요? 6만 원. 죄송한데 이 두 분은 여기 뒤에다가 링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게 지금 싸우지 말든지 6만 원 나왔고 안 계시면 카운트합니다. 6만 원에 카운트 하나! 얼마요? 아예 형님 이거 뒤통수 확 쳐버리네 7만 원! 잠깐만 야야야야야 아들아 아빠? 아빠 돈 잘 벌어? 아니랍니다 이야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아빠를 존경합니다. 이야 엄마 같이 왔어요? 안 왔어요? 빠져야 되는 거야. 너 잘생긴 이유를 보니까 너 네 엄마 닮았다. 좋았어. 아까 선생님 6만 5천 6만 5천 7만 얼마야? 7만 저 형은 파마도 촌스럽게 잘 나와가지고 우리 하지 마.
말자고. 7만원, 7만원. 야, 미장원 원장한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랬죠. 7만원, 7만원. 얼마요? 7만 1000원. 7만 1000원. 7만 8천. 얼마요? 7만 8천. 생각 좀 하자고, 생각 좀. 이거를 돈벌이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재미로 하는 거야. 7만 1000원. 7만 1000원. 아, 7만 8천. 얼마요? 8만 원. 너 시간 되면 아빠 못 줄여. 8만 원. 얼마요? 8만 5천. 하나. 잠깐만. 여기만 분위기가 좋고 여기 내 테이블은 거의 보람삼정 무슨 장례지도사가 보니까. 뭐라고요? 얼큰하게 취했네 저희가. 돈 얘기하면 말하지 마. 경매장에서 얼마? 어, 안 계십니까? 형님이 가져가셔야겠어. 네. 86,000. 9만. 9만원. 9만 1000. 10만. 10만원. 11만원. 얼마? 11만원. 봐봐. 사람이 얼굴을 딱 보니까. 저. 야, 진짜. 잠깐만, 장사는 그만하고 혹시 그 여필종부라는 얘기가 뭔지? 여필종부? 여필종부? 모르시죠? 여필종부. 여자는 반드시 저렇게 하마처럼 종부세 내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저게 똑같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존여비가 뭔지? 남존여비 몰라?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가 비용을 내주기 때문이야. 그렇다 치고 안 계시면은 우리 얼마? 또. 12만. 얼마? 12만 원. 11만 원. 12만 원. 이거 한 번에 가도 돼요? 예, 네, 레이스 좋았어요. 네. 15. 얼마? 16. 여러분 죄송한데 지금 저기 장례님께서 야 장례님께서 사인을 보내셨어. 죄송한데 이걸 화장실에 묶어두세요. 다음에 계속 할 거예요. 샤넬님 드리세요. 네? 샤넬님 드리세요. 낙장 드립 10만 원 되죠. 아니 16이면 죄송한데 찬디님이랑 얘기를 해서 공주님이랑 얘기를 했거든요. 요번 이 경매에서 15만 원 이상은 원치 않아. 15만 원이 5만원 됐으니까 저희가 국방세 5만원 이렇게 지금 청소세 5만원 이렇게 아이들 우리 어린이 장려금 5만원인데 5만원은 사회적 지원으로 여기 오신 분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신 영 하신 분 계시면 저희 5만원 그분께 어디 애기가 너 키 받고 있어. 쟤보다 더 어려 혹시 뱃속에 태아가 있다. 혹시 일주일 전에 임신을 했다. 어젯밤에 혹시 임신을 했다. 없어요? 제가 제일 어려요? 저 형은 진짜 흥분이 아니에요. 애기가 제일 어려요? 네, 이제 잠깐 이제 흥분하지 마시고. 나오셨죠? 네. 왜 나오셔도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써있습니다. 여기 키스트에 보면은 다섯 번째 마지막 무대는 공주님의 우리 축하 공연 이렇게 써있는데 오늘 준비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즉석에서 같이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정말 멋지게 이렇게 아주 틈새 없이 열심히 진행을 맡아주셔서 오늘 정말 제가 너무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여기 다시 한번 해주게 정말 오늘 많이 웃었습니다. 웃었고 우리 팬분들의 모임이라서 정모라서 저는 초대 손님으로 온 거였는데요. 정말 손님 객군으로 온 거였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한참 웃다 갑니다. 우선 이런 모임을 뒤에서 물신양명으로 애써주신 평화통일님, 오리오리님 비롯해서 운영자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리나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뭐 제가 이런 자리에서 호명을 하면 안 되지만
지난 한 해도 그렇고 늘 팬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공연을 잘할 수 있었고요. 승승장구 나날이 금잔디가 더 퀄리티가 어떤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인기도에서도 많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늘 제주도를 가면 항상 제주도에서 저의 또 발이 되어서 많이 공연을 움직여주시고 여기까지 날아와주신 차영이 정말 축하드립니다. 쪽을 가면 우리 박기 울산 박기사님께서 또 늘 애를 써주십니다. 뭐 이렇게 다 모든 분들께 다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딱히 지금 급하게 올라와서 말씀 꼭 드리고 싶었던 분들은 그런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또 총무님직을 내려놓으시긴 하셨지만 어느 공연장에 가도 저는 어제도 우리 태민맘님하고 유상풍님을 그쪽 공연장에서 어제 공연장에서 뵈갖고 오실 줄 몰랐어요. 멀리까지인데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와주셨네요. 우리 늘 어디든지 빠지지 않고 다녀주시는 유상통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모여서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어디 가서도 금잔디 팬카페 우리 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야 라고 의기양양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요 좀 더 뭐 늘 약속드리는 거지만 이제는 더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오 금잔디 우리 공주 이런 것도 해라고 새로운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사실 또 우리 김 대표님이 각설이 장타령을 준비를 하셨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정숙된 분위기고 그래서 오늘 장타령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껴두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보실 날이 있으실 거니까 오늘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 끝까지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열차 분은 어느 분이세요? 저요. 백영도님하고 안성만이 가위바위보해서 이기시는 분과 할까요? 그렇죠. 네. 네. 아까 천년지기 계셨는데 천년지기? 천년지기 누구셨더라? 누구셨지? 세준이. 세준이서 가위바위보 하셔서 이기는 분. 가위바위보는 저. 예, 괜찮아요. 예. 이쪽으로 오시고. 세분 준비. 뽑아주세요. 네. 준비. 세분이 준비. 갑니다.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아, 준비 하셨나요? 준비. 가위바위보. 밤열차? 아, 우리 제 노래 외도라고나 뭐 또 사랑검이나 많이들 해주셨는데 그 노래들은 언제든지 제가 무대에서 여러분 우리 팬분들이 원하시는 거라면 언제든지 불러드리고요. 그럼 오늘은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배님의 노래를 한곡 부르겠습니다. 밤열차라는 노래를 한곡 전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가 노래 부르기 앞서 영상 촬영하지 마시고요. 사진은 촬영하셔도 되는데 영상은 내 못하나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요? 영상 올리면 안 되나요? 개인적으로 녹화하시고 혼자 보세요. 주무실 때마다. 예, 제가 말하는 거?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제가 진행했던 거 있잖아요. 한 방에 좀 알려주세요. 계속 알려주시고 일자리 좀 많이 생기게 좀 해주세요. 사실 저 그런 거 아니고 엄청 바쁜 놈이거든요. 네, 반년차. 이야. 밤열차 함께 들어보시면서 야 오랜만 노래방 타고 안 와봤는데 오랜만에 다른 가수분 노래 불러보네요. 밤열차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야 밤열차 가자 열차. 네 이제부터 건강한 아는 노래 할지 이렇게 박수를 열심히 치시는 분들
같이 한번 난 처음
이거밖에 저는 너무 오늘 고생했다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네요. 오빠 박수 한번 보내세요. 다음 세상에서 꼭 부부의 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여기 나와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그 정말 소중한 돈인데요. 이거 잘 쓰도록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살이 오늘 막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이렇게 할게요. 오늘 즐거우셨어요? 그렇지 그렇지. 축복이 이거 좀 땡겨주시고 그렇지. 별도 할게요. 그렇죠. 된다니까요. 좋은 추억 때문에 그렇지.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여기 끊겨지면 안 돼. 우리 이 카운트를 부르시고 그렇죠. 같이 손 들어오시고 된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열심히 활동하시는 잔디남과 배우님들 사랑하십니까? 네. 은하수죠. 목소리가 너무 쭈글쭈글해. 사랑하십니까? 네! 공주님 지금보다 더 앞으로 더 사랑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당신 오른손 한번 번쩍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추억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회사는 아니지만 지금 막 저 공연 끝나서 목이 좀 많이 타실 텐데 물 한 모금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공주님이 여러분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 한 번씩 이렇게 고맙습니다 한번 하려고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나가실 때 여러분들 진짜 너무 고맙다. 서로 진짜 우리는 채워주고 같이 넘치면 나누는 우리 가족들이니까 우리 여기 운영자님부터 고맙다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면 공주님 한 바퀴 다녀오시고 서울 출발해서 인천, 경기, 강원, 대구, 부산, 광주, 목포, 제주까지 갑니다. 사랑합니다. 음악 함께 출발합니다. 하이파이브 고맙습니다. 공연이 아빠 하늘나라님 핑크맨이야. 예. 그리고 우리 태민 화이팅! 태민망! 아, 핑크맨이야 앤! 사과형님! 허리! 야야야야야! 없어나가요 성비가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하나, 둘, 셋! 사카! 야, 잘 찍어! 하나, 둘, 셋, 하면 너 하나.
나랑 잔디랑 같이 여기서 준비 하나 둘 셋 잔디랑 길게 랑 하시면 준비합니다. 하나 둘 셋 잔디랑. 그러면 우리 세 분도 좀 찍고 싶잖아요, 그쵸? 같이 오셔서 같이 예. 좀 돌아가서 우리 같이 손 돌아가서 실수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그렇죠. 그렇죠. 어, 맞습니다. 저기 창은 선생님 제가 잘은 못 찍지만 제가 누르라고 누를게요. 그래서 가서 찍으셔요. 괜찮으세요? 네, 어떻게 해도 되나? 제가 눌러드릴게요. 이선 전체에 다 들어가. 요거 누르면 되죠, 그쵸? 죄송한데 저 대학 나왔어요. 걱정 좀 해요. 저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야간 나왔어요. 좋다. 준비! 알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랑합니다. 잔디가 하나, 끝, 됐네? 네, 준비.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는 할 일 다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우리 YTN 됐나요? NHK 낙하원 하시 됐어요? 스냅이 안 됐어요? 됐나요? 이사님! 이사님도 같이 가서 한번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다 담아드리면 다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요거로 찍어드릴까요? 아, 너무 힘들다, 이거. 그렇죠, 요거는 우리 황상벌 얘기인데. 그렇죠. 내 사진 찍어서 올려야겠다. 김잔디 내 사진도 딸이 하나 있다. 알지 말지. 됐나요? 황상벌님 준비. 카메라 좋고 조명 좋고 네 꽃받침도 좋고 하트도 좋고 여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합과 우리 우정을 자랑하는 잔디랑입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하하 후 판타스틱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하셨어요. 네? 너무 아유 잘하긴요 뭐 아유 잘하긴요 뭐 그렇죠 뭐 네네 네 이제 앉으시고 네 아이고 뭐 또 사진 좀 찍으시려고 특별히 어 그렇죠 직접 연락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은영님 찍은 김에 아주 찍고 가지만 사진 뭐 지역별로 어떻게 할까요 먼저 우리 어디 그래도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못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의상 성경 어디 제일 멀리서 오신? 제일 멀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제주 어디 계세요? 제주? 아유 일로 오신 선생님 네 아유 제주에 공항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뜨니 많이 했는데 이쪽으로 오시고 예 제주 한 분이세요? 어 이 형이 개탔네 개탔어 네. 네. 인천광역시 중구 백령도 들어가신 나 해병대 나왔어요 네 그렇게 앉으십니다. 계속. 아이고. 거슬 올라갈게요. 거슬 올라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 울산 그리고 부울 지역 부산 울산 식구들 고맙습니다. 늘 어디서 어떻게 참여했어? 네, 부울 감사합니다. 울산도 많이 울산 박부산. 아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저기 420km 엄청납니다. 아니면 840km 경기 기준으로 해서 13만 7천. 네, 부산 울산 식구들 늘 우리 잔디랑의 버팀목이시죠? 우리들의 발판 둘 같이 부르는 짱이요? 네. 자자 인형이네 인형 감사합니다 부산 울산 다음은 우리 백경북 식구들 네 감사합니다 백경북 여러분들 그쪽으로 성형인지 여러분들이
사랑해요. 대출세도 개념. 찰칵찰칵 됐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분들이 광주 전라방 우리 다음 여러분들 모시게 세워진대요. 광주 전라. 우리 별남 천천히 오셔요. 급하게 오세요. 네, 천천히 조심해서 오시고. 광주 전라. 다시 한번 찍어주시죠. 사진 안 찍은 사람은 밖에 나갈 때 문 앞에서 삐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찍으셔야 돼요. 광주 전라 쌍다 와. 하트 이제 다음은 대전 충청 광주. 충청도 뭐였는데 진짜 우리 고향 제천시 한승현은 없이 들어가시. 다음은 예? 저 얼굴 보세요. 갑자기 생겼어. 다음은 우리 강원방 우리. 땅따당당당당당. 아 지금 싱싱 축제 한창하고 화천원 축제랑 추천. 그거도 다음 주에 가야 되는데. 땅따당당당 따당당당당당 따당당당당. 다음 또? 다음 또. 다음 여기 진짜 다 좋으세요. 오셔도 좀 좋으시네. 네, 이게 황산벌리 카메라가 메인 카메라인데 나머지 찌끄레기 갑자기 운전한 얘기 좀 축제였던 거 다음 마지막 서울 경기 인천 여기 터줏대가 야 어벤테이지 서명 야 진짜 너 머리는 울산에서 한 것 같아 보니까 최근에 하천이라고 해서 이쪽 오세요 같이 와 역시 그 많이 오셨구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신 분 2,500명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천에서 남자분 중에서 내가 제일 잘 생겨서 손 한번 번쩍 드는 거죠 농담을 하죠 하나 둘 셋 체크 한참 보지 와야 되는데요. 아, 그 정상 보는 거 오셔야 돼. 오늘 집 나온 사람 같아. 이렇게 잠깐만요. 네. 일단 이쪽 카메라만 일단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보니까 자, 하나, 둘, 셋. 핑크 바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님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퍼펙트. 아, 잠깐요, 잠깐.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84세에 오셨는데 소년생활 83세이신데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 땡큐 쇼. 야, 반갑습니다. 이게 오, 이제 저기 다 끝났어요.